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배재아띠가 2학기를 맞이해서 랜선 캠퍼스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배재대학교를 총 4구역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먼저 투어할 A구역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도를 보시면 ABCD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A구역 투어를 진행을 합니다. A구역은 정문을 시작으로 21세기관, 예술관, 아펜젤러 기념관, 힘스 가든이 위치해 있는데요. 그럼 오늘 투어 먼저 진행해보도록 할까요? 함께 가시죠. 이곳은 배재대학교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21세기관입니다. 은행과 편의점처럼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위치해 있고 본부 부서도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또한 이곳에는 경영학과를 비롯하여 의료 패션학과 등 다양한 학과들의 전문 강의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곳 지하에는 스포렉스홀이 위치해 있어서 체육대회처럼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코로나19 전 시국에서는 이제 입학식도 하고 졸업식도 하고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럼 21세기관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 건물로 가보실까요? 이곳은 그랜드 피아노를 본떠 지어진 예술관입니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웅장함이 들어오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어느 학과가 사용 중이죠? 건물 모양이 피아노인 것처럼 많은 문화예술대학 소속 학과들이 이 건물을 사용 중인데요. 공연예술학과, 건축학과, 실내건축학과, 아트앤웹툰학부 이렇게 4개의 학과가 위치해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포토스팟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여기 계단에 한번 올라가 주세요. 네. 잘 나오나요?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가 대학생 느낌 낭낭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스팟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장난스러워요. 수험생들도 내년에 입학하셔서 여기서 사진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 건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물보 질문을 받았는데요. 배재인 학우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온실의 위치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온실 가보셨어요, 예원 씨? 아니요,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요. 온실은 여기 예술관 그리고 옆에 있는 아펜젤러 기념관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온실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원예 실습동인데요. 원예 산림학과 학생들의 실습 수업이 진행되는 장소입니다. 원예 산림학과를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실습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바로 옆에 위치한 아펜젤러 기념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고! 가실까요? 가실까요? 짠! 여기는 아펜젤러 기념관인데요. 이곳은 예원 씨가 속한 기독교 사회복지학과가 사용 중인 건물이죠? 네, 맞아요. 기독교 사회복지학과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건축학과와 실내건축학과에서 이 건물 로비에서 졸업전시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는 채플관이 있는데요. 대면 수업이 진행되면 여기 채플관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저는 아직 비대면 수업으로만 채플을 듣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아서 대면 수업을 들으러 이곳에 오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무물보 질문 중에 하나가 드라마 사생활 촬영지가 어디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 촬영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다가 아는 곳이 나와서 엄청 반가웠어요. 그럼 이곳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힘스 가든으로 가보실까요? 고고! 네, 여기는 킴스 가든인데요. 배재대학교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죠? 네, 배재학당 설립자이신 아펜젤러 선교사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총장님이 쏜다 등과 같은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며 캠퍼스 랜드마크인 만큼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졸업사진 같은 기념 촬영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저도 여기서 사진을 몇 번 찍어봤는데 잔디밭에서 찍으면 사진이 확실히 잘 나와요. 그럼 저희 오늘 썸네일 사진도 이곳에서?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이렇게 오늘 A구역을 돌아봤는데 예원씨 어떠셨어요?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아서 많은 분들이 캠퍼스 라이프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A구역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인 B구역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그럼 저희 오늘 썸네일 사진도 이곳에서 찰칵!